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뭐죠? 오늘 저희가 지금 바로 랭리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랭리에서 저희가 아주 또 어마어마한 매물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땅이죠, 땅. 맞습니다. 네, 무려 저희가 네. 항상 땅, 땅, 땅 외쳤는데 네. 드디어 밴쿠버 진짜 땅, 땅, 땅 고를 수 있는 땅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맞아요. 여기 땅 사이즈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원에이커에 원 가까운. 에이커. 네. 직사각형으로 네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차소리가 이렇게 좀 들리실 거예요. 그 이유가 랭리에 사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200스트리트. 200 네. 스트리트. 대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랭리에서 가장 바쁜 도로가 200이잖아요. 맞습니다. 200하고 75 에비뉴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지나다니다 보시면 뭐 집이 있고 이 정도의 에리어가 있는 거는 아마 모르셨을 텐데 위치적으로는 바로 여기 북쪽으로 젠테라 개발사의 윈저와 캠든 저층 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영상을 찍고 한번 얼마나 가까운지 현재 네. 개발되고 있는 콘도와 땅과 이 사이를 알려드리고 싶고 여기 이 땅도 지난번에 랜드 어셈블리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오피셜 커뮤니티 플랜 OCP라고 그러잖아요. 네. 콘도로 지정되어 있죠. 맞습니다. 저층 콘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6층에서 8층 정도로 저층 콘도를 짓잖아요. 네. 온전한 땅인데 뒤에 보시면은 철조망. 이거 여기는 무슨 뭐 북한이고 남한 같은 못 넘어가게 이렇게 못 넘어가게 예, 그래서 경계를 이게 해뒀죠. 경계가 이렇게 쭉 폭이 대략 297피트 네. 예, 이게 깊게 돼 있고요. 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80미터 정도 되고요. 이 가로로는 대략 147피트 네. 예, 이것도 또 환산해드리시면 네, 한 50미터 네, 정도 되는 원 에이커에 크립도 없고 아주 온전하게 200에 붙어있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개발이 안 될 수 없는 땅이잖아요. 맞습니다. 개발사이거나 콘도를 짓고 싶었던 분들을 아시면 네. 바로 연락을 주셔야죠. 네.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 우뚝 서 있는 건물이 뭐죠? 바로 저기 젠테라 개발사의 윈저 그리고 캠든 저층 콘도죠. 저층 콘도가 바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땅도 그런 포텐셜이 있고 저층 콘도를 지을 수 있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또 강조할 것이 개발에 있어서는 땅이 온전하게 좀 뭐가 삐뚤빼뚤 생긴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하게 생겼고 대로변에 벌써 붙어있죠. 붙어있고 네. 크릭도 없는 부지라서 또 개발에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시냇물이 뭐가 문제냐. 근데 메꾸면 되잖아 할 수도 있지만 네. 캐나다는 환경, 친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서식 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행히 여기 물고기 안 살아요. 두더지는 좀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자마자 대로변! 즉 개발은 대로변. 네. 200A, 200 뭐 B가 아니라 네. 바로 200 스트리트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럼 한번 같이 걸어보고 실제로 개발된 그 땅과의 한번 거리를 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네. 진짜 몇 주 안에 곧 입주를 앞둔 네. 빠밤 팅핑. 네. 벤테라의 캠든과 윈저가 바로 이렇게 있죠. 인도라던가 뒤로 보시면은 가로등 보시죠. 가로등. 썼던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가로등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공간이 있고 떨어져서 이건 셋백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200에 붙어가지고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고 네. 이렇게 셋백을 두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 저희 그럼 매물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비슷하게 셋백이 맞아요.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저희가 맨날 차로 왔다 갔다 지나다니기만 했지 이거 입고 걸어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